자, 37번입니다. 자, testing strategies related to the direct assessment of content knowledge still have their value in an inquiry-driven classroom. 자, 얘들아, 이거 조금 집중해요. 자, 테스트하는 전략이야. 테스트를 하는 전략. 근데 그 테스트 전략이 relating to direct assessment of content knowledge. 즉, 내용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어세스먼트 평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테스트 전략. 그게 뭔 말이냐면 얘네가 지금 이 글의 내용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이 내용에 대한 너희들의 지식을 이 내용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평가해보는 것과 관련된 테스트 전략.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은 여전히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지? 자, 이는 inquiry. inquiry가 뭐? 질문. 질문으로 드리븐. 즉, 이끌려지는 그런 수업에서. 자, 이거 드라이빙이 아니고 드리븐이야. 이해하겠어? 자, 그럼 뭔 말이지? 자, 너, 여기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계속 물어보잖아. 그치? 즉, 질문을 통한 그런 수업에서 내용에 대한 너희들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테스트 전략은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지? 오케이. 봅시다. Let's pretend for a moment that. 자, 이제 for a moment는 갈아주고, pretend가 뭐하다? 뭐뭐인 척하다. 그렇지. pretend 뭐뭐인 척하다. 그러면, pretend 대비야 하게 되면, 대비야 인 척 해보자. 그렇지. 우리 알겠죠? 우리 대비야 인 척 해보자. 대비야가 뭔데? We want to ignore content. 우리 아예 내용 자체를 무시하기를 원한다고 한번 그런 척 해보자. 그럼 가져가보자는 얘기지. 내용을 무시하기를 원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only assess, 그리고 학생들의 스킬만을 assess, 평가한다. assess가 평가하다. assessment는 평가. 예, 그렇죠. 자, 학생들의 자 기술만을 investigation은 뭐야? 조사. 이야기에서. 자, 조사. 어떤 탐구. 탐구 조사. 이야기지. 탐구와 탐구에 있어서 아이들의 기술만을 자, 평가한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문제는 대디아가 기술과 그리고 내용이 인터커넥트도 뭐 되어줘? 연결되어지지 않아. 그렇지. 동떨어지게 되는 거야. 아이들이 문제 푸는 기술은 있는데 상호 연결된이라고 가르쳤는데요, 쌤이? 그러니까 커넥트가 연결이나 그럼 인터가 상호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인터 자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네. 잘못했다. 다시. 이야, 선생님 잘못 봤네. 이거 저기 인터하고 커넥터가 같이 붙어서 이거 뭔 말이냐면 서로 뒤죽박죽 된다는 뜻이야. 뭔지 알겠지? 일단 봐봐요. 문제는 뭐냐면 기술과 내용이 인터커넥티드 되어지는 거야. 이해하겠지? When a student fails at pattern. 이거 30초. 자, when a student fails at pattern analysis, it could be because they do not understand how to do the pattern analysis properly. However, it also could be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content that they were trying to build patterns with. 집중해 봐. 자, 학생들이 패턴 분석이야. 어네시스. 이해하겠지? 패턴 분석에 실패했을 때. 이해하겠지? 그것은 it could be. 이때 여러분, it could be는 it could 그럴 수 있는 거야. 실패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야. 알겠어? 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패턴 분석을 프로퍼리가 뭐야? 프로퍼리.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해야 될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However, 그러나, it also could be that. 또한 그것은 대디아일 수도 있는 거야. 대디아가 뭔데? They did not understand the content. 아예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여기서 아이들이 패턴 분석을 적절하게 못하는 건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해하겠지? 근데 사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뭐도 안 된다는 얘기야.
내용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기술만이 아니라 내용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네. 자, 결국은 여분에서 내용은 내용이 되어있다. 대부분으로 이게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즉 위치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이해하겠지? 뭐 시간이 좀 되니까 얘가 위치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위치로 바뀔 수 있어요. 자, 맨 끝에 지금 위드로 끝났지. 네. 위드 다음에 지금 목적을 해야 되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위드가 여기 없으면 앞으로 와서 뭐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위드? 위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때 대슬 위치로도 바꿀 수가 있는 목적적 관계 대명사가 주는 거야. 이해했니? 왜? 긴 문장이 불안전하니까. 이해하겠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가 그냥 대시고 또는 위치인데 뒤에 위드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위드가 여기 없을 때는 위드가 앞으로 와서 위드 위치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위드 대 가능해 불가능해? 위드 대 돼요. 아, 안 돼요. 전사야 하면 대시 못 쓰는 거야. 위드 위치만 되는 거야. 이해 안 가는 거 질문이야. 이해하겠어? 안 가겠어?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볼게. 자, 세 번 봐봐. 다시. 지금 윗부분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야? 자,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 그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을 테스트해야 된다? 학생의 기술. 기술을 테스트해야 된다고? 너 좀 반대로 알고 있잖아, 지금. 결국은 학생의 뭘 평가해야 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평가해야 된다고. 내용? 그래, 내용. 이거 나오잖아 지금. 아이들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거 전략이 대단히 가치 있는 거라고. 이해하겠어? 자, 보통 우리가 기술만 측정하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그 이유는 뭐야? 결국은 기술과 내용은 뭐한 것입니까? 인터코넥티드 상호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술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야기해서 지식을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알겠지? 보게 들어. 자, 이거 다시 해석하고 조금 준성이가 집중 못하는 것 같아서 해석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 맞지? 집중 못하는 건데 딱 보면 알아. 준성아, 자, 한 번에 할게. 그러나 그것은 대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they did not understand. 아이들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떤 내용? 그 아이들이 trying to build pattern with, 즉 그 아이들이 가지고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 이야기해서 한 거겠어. 그만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이 대가 위치에 상해서는 내용이지. 그래, 그럼 뭐야? 내용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해서. 자, 그런데 그들이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라고. 알겠습니다. 자, some students, 어떤 학생들은 will understand the process of inquiry. 왜? 자, process는 뭐야? 과정. 과정이. inquiry가 뭐라고? 탐구 질문. 탐구 또는 질문. 이야기해서. 탐구, 질문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And 그리고 질문의 과정은 이해를 해. 절차나 과정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be capable of 뭐뭐 할 수 있다. 세번 봐야지. skillfully, 아주 기술 있게 apply가 뭐하다? 적용하다. 알겠어? 뭐를? 사회적 연구 disciplinary, 뭔 뜻이야? 자, 이때 디스플리너리는 학문이야. 학문. 학문의 학문적인 규율이 아니라. 알겠어? 학문적 전략. 이야기 들으셔? 학문, 그 학문이 아니고 그 학문이야. 제대로 잘못 알면 안 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왜 실패하겠어? They misinterpret. Interpret가 뭐? Interpret. 장문 해석? 잘못 해석하다. 이제 인터프리트. 미스 빼고. 해석하다. 미스 빼고. 해석하다. 이게 해석하다. 근데 미스 인터프리트는 잘못 해석하는 거지, 그쵸? 바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뭐를? 더 컨텐츠 내용을. 이해하겠습니까?
야, 다시 정리할 거기 들어봐. 시간 봐. 자,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거기 들어보세요. 어떤 때로 학생들이 탐구와 질문의 과정도 잘 이해하고 또 기술 있게 사회 연구 학문 전략을 잘 적용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럼 이건 뭐야? 기술은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야. 왜 실패해? 결국 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그래, 내용이 핵심으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지식 이야기했어? 하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 자, 그것이 다시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실패하는 거야.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need a measure. 그때 measure는 측정이라는 뜻이야, 측정. 이야기했어. 그럼 측정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와 같은 거야? 테스트와 같은 거야. 즉, 점검, 측정, 테스트. 이야기했어. 무엇을? 학생들의 content understanding. 또 나오지, 그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측정, 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To do this right. 그리고 이렇게 내용에 대한, 내용의 이해에 대한 측정과 테스트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make sure, 확실히 해야 돼. 뭘? make sure, 무엇을 확실히 하다. Our assessment is getting us accurate measure of whether our students understand the content they use in an inquiry. 자, 해석 어렵다. 그게 되나? 우리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대디야, 우리 대디야 됐어. 대단히 주어. 우리의 평가가 is getting us, 우리에게, 밑에 get은 주다라는 의미에서 가면 돼. 가져다 주다. Give me a cup of coffee. 나에게 커피 한 잔만 가져다 줘.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때, 자, 우리의 평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걸 확실히 해야 돼. 뭘? Accurate한 measure. Accurate가 뭐라고? 정확한. 그렇지. 정확한 measure가 뭐라고? 측정. 측정을. 무엇에? Of whether 이하에. whether 이하가 뭐야? 뭐뭐 인지, 거기 들어봐. 뭐뭐 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됐어? 그것을 가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야기했어? 뭐뭐인지 아닌지가 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또 나왔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 자, 어떤 내용 그들이 바로 이용하고 있는 바로 이 탐구에서. 뭔지 알겠습니까? 다 필요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하고 뭐야? 내용. 난리지. 컨텐트. 컨텐트 언더스탠딩.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다시 스트리리 테스팅 스트레디지. 자, 이런 테스트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럼 이 테스트 전략이 중요하려면 결국 아이들의 뭐만 테스트하지 말고 기술만 테스트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제발 봐. 컨텐트에 대한 난리지. 아이들이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같은 표현이 뭐야? 보게 들어. 컨텐트 난리지와 가장 가까운 표현이 어디 있어? 또 여기서 본문에서 컨텐트 내용에 대한 지식, 그거는 결국 뭐와 가장 같고 이거잖아. 그게 들어 컨텐트 언더스탠딩. 이거 뭐야? 뭐 내용에 대한 내용의 이해, 내용의 지식 같은 표현이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저게 저걸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거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확히 아이들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지?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번에 38번입니다. 자, Open International Online Access is understood using the metaphor Flat Earth. 자, 이게 뭔 말일까? Open, 뭐 다 공개된 국제적인 온라인의 접근이야. 이야기해서 국제적으로 다 공개된 국제적 온라인 접근은 is understood, 어디어진다? 이해되어진다. 끊고. 자, 맞아? 자, is, 자, using the metaphor. 메타포가 뭐야? 에? 메타포가 뭐야? 아, 우리. 비유. 그래, 지구뉴 비유. 이해하겠어? 어떤 비유를 이용하면서 flat earth, 평평한 지구라는 비유야. 이해하겠어? 고개 들어. 자, 그러면 이거의 핵심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은 좀 더 오픈되어 있어야 돼 있어. 러시아에서도
한국 사이트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맞아.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국제적 온라인 액세스라는 것은 거기서 이때 얘를 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얘는 분사공이야. 이해되어질 수 있다. 즉 비유를 이용하면 이 비유를 이용하면 아 국제적으로 오픈된 그런 온라인 액세스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 자 플랫 얼스라는 비유야. 유징은 분사구문으로 자 쓰이고요. 자 it represents a world.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보는 것은 앞에 있는 플랫 얼스라는 것이야. 이해하겠지? 평평한 지구라는 것은 represent한다. represent가 뭐야? 제시한다. 나타낸다. 세상 어떤 세상? 왜요? 자, 그 세상에서 information moves 정보가 move 이동하는 그런 세상이야. Across the globe. globe가 뭐야? 지구. 여기서 지구를 통해서 이해하겠습니까? 글로브 알지? 글로브 지구본도 우리가 글로브라고 하죠. 오케이요. 자, 근데 어떻게? As easily as hockey puck처럼 쉽게 이해하겠어? 여러분 하키 아이스 링크 평평해 안 평평해? 평평해. 어 아이스 링크 평평하지 그치? 그 평평한 아이스 링크 플랫한 어스라고 했잖아. 평평한 지구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평평한 아이스 링크에서 하키 폭이 얼마나 잘 미끄러져 나가? 슉 나가지 그치? 그것처럼 쉽게 바로 이동하는 그런 세상인 거야. 그거를 지금 비유한 거야. 이야기 생각했어. 오케이? 자 이때 그럼 이 send라는 이 동사 이거의 주어는 뭐죠? send의 주어? 뭐 하키퍼. 그렇지 거기 들어. 그러면 이때 as는 자 이 하키퍼기 뭐뭐처럼 보이는 것만큼 쉽게 이동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네. 자 하키퍼기 슬라이드가 미끄러져 나가는 거지. 뭘 통해서? 아이스 링크를 통해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쉽게 지구 전역으로 정보가 이동하는 그런 세상을 나타내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야, 이거 봐야지. 응? 뭐 자꾸 신경 쓰면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 알잖아. 손 뒤로 적혀. 아니 근데 진짜 불안치고 진짜 지금 딱 찾았어요. 자, this framework. 이때 framework은 이런 어떤 구조, 생각의 구조. 뭔지 알겠어? 여기서 자, 이 온라인의 접근을 flat earth 그리고 자, 아이스링크에서 퍽이 움직인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비유한 이런 사고의 틀은 그러나 can we misleading? 잘못된 것이다. 이해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 특히 if we extend the metaphor 우리가 그 비유를 좀 더 extend 한다면 extend가 뭐? 확장한다. 자, as anyone who has crossed an ice rink can confirm just because the surface of the rink appears flat and ope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urface is smooth or even. 자, 그게 들을 수 있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as anyone, 자, can confirm. as는 뭐뭐처럼, 뭐뭐하는 것처럼, 뭐뭐하는 것 같이, 그치? 그럼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냐? 아이스링크를 한번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confirm.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confirm, 확인시켜 준다. 이거 알죠? 보이는 줄도 모른다는데. 아이스링크를 한번 걸어서 지나가 본 사람이라면 다 확인시킬 수 있는 것처럼 결국 because 이하가 대부분의 여기서부터 자 because the surface of the rink appears flat 아이스링크의 표면이 flat 평평해 보이고 그리고 open 완전히 탁 트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이야 그것이 자, necessary는 반드시야, 반드시.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데디아를. 데디아가 뭔데? 아, 아이스링크 표면 자체가 다 부드럽고, 이분. 원래 이분의 뜻이 심지어인데, 여기서는 뭔 뜻이야? 이분이 심지어 말고, 이분 넘버. 이분아.
2분 넘버, 짝수 올수 2분 넘버. 찍어봐, 2분 넘버. 그렇지, 2분은 이퀄이야, 이퀄. 뭔지 알겠어? 같은, 균등한. 꼭 알아야 돼. 야, 인터넷, 국제 인터넷 정보가 흐르는 것이 플랫 얼스라고 비유했단 말이야. 마치 평평한 아이스링크에서 퍽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것, 그치?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거야. 왜냐? 실제적으로 아이스링크 걸어보면, 어? 결국은, 자, 다시, 이때 얘가 마치 because 이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가 반드시 대기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해도 되겠어? 즉, 겉으로 보기에 평평하고 오픈되어 보이는 것이 표면이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기하를. 대대가 뭔데? 표면 자체가 정말로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균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 such surfaces. 그런 표면들이 tend to be covered 되어져 있어. 덮여져 있어. wide array of dips. deep은 뭐야? 파인. 깊이 여기서? deep. deep 파인. 예. array는 범위야, 범위. 광범위한 범위의 깊이 파인. 그리고 크랙은 뭐야? 금이가. 금이가 있고, 범프는 뭐야?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온 거. 어, 우리 구스범이 여러분 저기 뭐 닭살 돈다는 거 알지 그치? 어, 닭살처럼 어. 즉 뭔 말이냐면 파이기도 하고 금도 같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고 대 그것이 create a certain degree of pull or drag or friction on any object moving across 이십니다. 자 일단 그게 들어야 돼 해석을 들으려면 그리고 이런 딥이나 크랙이나 범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디그리가 정도야. 서트는 무슨 어느, 어떤, 확실한 뜻이 어떤이란 뜻이야. 즉, 보게 들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풀. 턱이 나가는 걸 풀, 당기고, 못 나가게, 그치? 그리고, 브렉, 질질 끌고, 프릭션 하는 걸까? 마찰. 마찰. 어. 그것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물체에 대해서. 근데 어떤 물체야? 무빙 어크로스, 그 아이스링크를 무빙,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말을 통해서 뭘 말하려는 걸까? In much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An array of technolog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linguistic factors can exist and create similar kind of pull or drag or friction. 자, 그럼 오늘날 완전히 오픈되어져 있는 국제 온라인의 접근 이것이 아주 그냥 평평하게 자유롭게 잘 정보가 흐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요인에 의해서 그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에 결국 풀도 있고 드랙도 있고 프릭션도 있다는 얘기라고 주제가 뭔지 알겠으면 모르겠어요. 알겠으면 모르겠어요. 잘못도 쉴 수 없는데 이게 하나 정보에 대한 거 아닌가? 네, 확실히 좋아, 걔는. They affect, 네가 같은 게 뭐야?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대. 그것들이 뭔데? 풀, 너무 기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여러 가지 요인들. 이야기에서 그런 요인들이 영향을 줘. How, 어떻게, 스무들리, 부드럽고, 다이렉트리, 어떻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정보가 오고 이동하는가? From point to point, 이리저리로. 글로벌 사이버 스페이스, 전 세계의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것에 영향을 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얘들아, 아까 전에 정리했잖아. 국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접근이라는 건 우리가 정보를 결국 얻는 곳이잖아. 맞아, 맞아, 그치? 그럼 이곳에서의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냥 무한대로 자유롭게 누구나 다 뭐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술적 요인이 결과적으로 영향, 정보의 흐름에, 정보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이게 주제야. 이 얘기에서 third, 그러므로 칠판봐. Why the earth might appear to be increasingly flat? 겉보기에 지구가 보일, 자, why를 뭐만 반면해야. 자, 겉보기 appear는 뭐처럼 보이다. 그렇지? 지구가 점점점 flat, 평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online communication, 국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퍼스펙티브 관점으로 볼 때,
결국 점점 더 플랫, 평평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평평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정보의 흐름이 대단히 원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끊고 사실은 far from frictionless. friction이 마찰이지. LES가 붙으면 마찰이 없는 거지. LES는 없는 거잖아. 그래, 그래. 아예 마찰이 없는 것과는 far, 뭐하다? 멀다. 거리가 멀다.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날 국제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의 흐름이 결코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제가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수미가 한번 주제를 정리해보자. 국제 온라인 접근의 정보 흐름은 그렇지. 기술, 경제,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렇지. 정보의 흐름 자체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다. 정확히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이제 어려우니까 다시 해서 꼼꼼히 다 해봐, 해보, 써보고 SV 찾아보고 해야 돼. 왜냐면 중간중간 문장이 막 길잖아, 그치? 그리고 질문들을 하란 말이야. 해석 안 되는 거였을 때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둘러다. 장난하네. 그렇게 완벽해? 다 물어보고, 다 물으면서. 그냥 봅시다. 자, attitudes and values, however, are subject to begin with. 자, 일단, attitude가 뭐? 태도나 가치라는 것은 그러나, subjective 한 것이다. 뭐 한 것이다? subjective. 어? 근데 저거 없는데. S 중간. 주관적이냐, 주관적이. 아, 예, 추가하는구나. 주관적인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들어갈 자리 알겠죠? 오케이. 아, 알아요. 자, 하지만 태도나 가치는 그러나 주관적인 것이다. 여기서 자, and therefore, 그러므로 they are easily altered. 알터가 뭐야? 바꾸다. 어. 태도나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지. 투핏 맞추도록 우리의 계속 변하는 그런 상황과 우리의 목표에. 즉 뭔 말이야? 태도나 가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다. 사실 이게 중요한 주제니까 뭐 나왔겠지. 이해하겠지? 물리학에서 The principle of relativity. 자, relativity의 원칙. 무슨 원칙? 아인슈타인. 환성. 상대성이야, 상대성. 엘러티브가 상대적이잖아. 그럼 절대적인 영어로 뭐지? 아까 나왔잖아, A로 시작하는 거. 상대적인. 가 절대적인, 엘러티브가 상대적인. 예. 아, 선생님, 썰테인이 뭐예요? 어딨어? 썰트는 두 가지 뜻이 있어. 확실한 또는 어떤. 여기서? 아, 어떤인데. 자, 물리학에서 상대성의 원칙은 require 한다. 뭐 한다? 요구한다. 어, 대디아를 요구한다. All equation. equation이 뭘까? 방정식. 수학의 방정식. 모든 방정식들은, 물리학의 모든 방정식들을. 근데 어떤 방정식들? Describing 요소하는. the laws of physics. 까지 끊어주면 일부의 조언은 당연히 equation들과 대디아에 조언되겠지, 그치? 네. 자. 물리 법칙을 묘사하는 모든 방정식들은 다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Regardless of, 어떻게 regardless of? 뭐 대답 한 번도 한 적이 없냐? 뭐뭐과 상관없이. 알겠어? Regardless of inertial. inertial이 관성이란 뜻이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여기서 inertial frames of reference를 관성 좌표계라고 좀 밑에 나오지. 이해하겠죠? 관성 좌표계야. 물리적 언어야. 물리적 용어야. 즉, 자, 관성 좌표계와 상관없이 당연히 어떤 방정식이 있다면 그 방정식이 다 똑같아야 될 거야. 그게 기본 아니야? The formula. formula가 뭐? formula는 공식이야. 공식. 수학 공식. 응? 수학 공부 해봤어야지. 자, 공식이라는 것은 appear identical, 뭐야? 같은. 공식이 다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같아. 같은 거야. 동등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To any two observer. 야, 그 공식을 보는 분명히 관찰자들에게 다
두 명이 보고 있는 그 공식이 다 다르면 그게 없으면 물리고 수학이야. 그래, 안 그렇죠? 똑같아야 된다고. And to the same observer in a different time.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시간이 있는 또 똑같은 observer, 관찰자에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구애하지 않고 무조건 방정식이나 공식은 같아야 된다고. 뭔지 알겠어? 네. 그러므로 the same task can be viewed as boring. 갑자기 똑같은 일이 그러므로 똑같은 일이 지루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순간에는 또 다음 순간에는 인게이징 우리를 몰두시키고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다가 갑자기 나올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답 몇 번이요? 2번. 2번이 바로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 그러는 거지? 여기서 자 디보스 자 unemployment and cancer can seem devastating to one person, but be perceived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아, 1번인데요, 다? 그러니까 왜 답을 이상하게 얘기를 하냐. 아, 저쪽에 2번인 줄 알았어. 환장하겠다. 아니, 여기서 지금. 와, 이거 답 1번이에요? 대박. 모든 게 지금 다 지금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랬지?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 모든 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같은 태스크가 어떨 때는 지루하고 어떨 때는 몰두시키고 그럼 이게 똑같은 거야? 다르죠. 달라졌잖아 갑자기. 당연히 1번 나와야지. 이상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 상식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것도 뒤에 자 2번 디버스 언인플레먼 실업 그리고 캔서 암 이게 데버스테이팅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타격이 될 수 있고 but 그러나 또 be perceived가 뭐하다? perceive, 인지하다, 지각하다. 네. 그럼 be perceived as는 as 이하로서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as 이하가 뭔데? 자, 네. 어떤 사람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엇에? for growth, 성장에.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에 따라 달려서? 뭐에 의존하면서?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married, 그 사람이 결혼했냐? 안 했냐? 고용했냐? 건강하냐에 따라 달라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암이나 이런 게 파괴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성장에 기여될 수 있는 것이라 강해질 수 있는, 이해하겠습니까? It is not any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that are subjective. 자, 그리고 결코 not 뭐 어떤 믿음이나 태도나 가치, 즉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또 이런 것들만 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이해하겠어? Our brain, 우리의 뇌도 대단히 편안하게 change, 바꿔 우리의 perception, 지각과 관념 무엇에 대한 the physical world, 물리적 세상에 대한 자, 왜 to suit, 맞추려고 우리의 필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럼 뭔 말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가치 거기 들어 이번에 주제는 뭐라고? 우리의 태도와 가치라는 것 우리의 태도와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뭔지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뀐다. 뭐 하려고? 우리의 변하는 상황과 우리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이 주제야. 알겠어? 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다시 고개 들어. 자, 태도, 가치라는 것은 자, 고개 들어. 물리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같아야 되지. 그러나,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태도와 가치는 결국 절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라고. 주관적인 게. 뭔지 알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목적에 맞추기 위해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이 주제고. 자, 근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랬어? 우리의 뇌도 역시 대단히 쉽게 바로 바뀐다는 얘기야. 주관적이라는 얘기,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물리적 세계, 그 물리적 세계에 대한 관념 자체를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바로 바꿔준다고. 알겠습니까? 주제가 뭔지 알겠죠, 그치? 좋습니다. 마지막? 41번, 2번까지도 뭐 들으라고 할 수 있지. 아, 이거 너무 길이 자, 가고. When we see an adorable creature, 이거
오늘 자 집중해요. 우리가 아주 어도로우라 형님처럼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생명체를 딱 보게 될 때 우리는 싸워야 돼. 어버 해밍이 뭐야? 압도하는 압도적인 그런 어찌가 뭐야? 어찌 힘? 아, 욕구 충동. 어찌 욕구 충동. 이 여기 있어? 뭐 하고 싶은 스퀴즈가 뭐야? 아이고 짓누르고 으깨고 짓누르고 싶어.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 그럼 그 귀여운 강아지나 애기를 보면은 막 아이고 꼬치고 싶어 막 안고 싶어 막 그런 느낌 들어 안 들어? 어 근데 그거와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 욕구와. 왜냐면 그랬다가는 강아지 부서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렇죠? 어 그것을 핀치 꼬집고 커들 안다 안고 그리고 내리입은 바이트 막 깨물고 싶잖아 막 그냥 어? 아이고 막 볼 막 깨물고 싶고 귀여운 그래 안 그렇죠? 그런 충동과 싸워야 된단 말이야. This is a perfectly normal psychological tick. 근데 이건 완벽하게 정상적인 심리적 틱이 뭐야? 장애. 장애라고? 이거 장애는 여기서 행동이 여기서 행동이 무엇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즉 이걸 우리가 옥시모론이 오순자 즉 큐트 어그레션이 큐트가 뭐야? 귀여운 어그레션 공격이잖아. 귀여운데 왜 공격하냐? 모순이야 모순이 아니야?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모순적인 단어로 큐트 어그레션이라는 전문용어로 쓴단 얘기예요. 네. 귀여운 걸 보면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공격한 적이 너무 귀여워서 막 안고 꼬집고 싶고 막 이런 거 이해하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왜 드냐는 얘기야. 그거를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야. And even though it sounds cruel 비록 쿨한 것처럼 싸움을 들릴지라도 쿨을 잔인하게 들리지만 It is not about causing harm at all. 그렇다고 이렇게 귀여운 것을 볼 때 공격하는 그런 공격하고 싶은 마음 즉 이 자체가 뭔가 진짜 해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 것이 너무 귀여워서 막 안고 꼬집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치? 오케이 자 사실은 있잖아 이것이 오히려 그 대상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충분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오히려 이 컴플드니 행동 컴플드니 충동 이거 어찌라고 부르십니다 컴플드니 이 충동이 이 욕구가 이해하겠어? 결국은 may not actually make us more may actually make us more caring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케어링, 뭐 해주게 만들고 더 그 입고 사랑스러운 대상을 확 이렇게 막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오히려 그것을 더 보살펴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제야. 뭔지 알겠지? 오케이, 힘들어. 자, the first study to look at cute aggression in the human brain has now revealed that This is a complex neurological response involving several parts of the brain. 자, 해석 앞에서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스터디 연구예요. 근데 뭐와 보존한 연구? To look at cute aggression. 이런 귀여움의 공격이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연구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연구가 해서 나와 지금 데디아를 리빌해줬어요. 리빌이 뭐하나? 리빌! 드러내다 밝히다. 아우, 데디아를 밝혔다고. 데디아가 뭔데? 아, 이것은 컴플렉스한 복잡한 뉴럴로지컬 신경학적 반응이야. 우리 뇌의 신경학적 반응이라고. Involving 뭘 포함하는 several parts of the brain. 우리 뇌의 다양한 파트 부분들을 포함하는. 자, the researcher proposes that. Cute aggression may stop us from becoming so emotionally overloaded that we are unable to look at the things that are super cute. 자, 여기 들어. 자, 이 cute aggression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연구자들은 프로포즈 하고 있어. 프로포즈 뭐 하다? 고백하다. 제시하다. 뭘 고백 제시. 연구자가 뭘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어? 연구자들이 데디아라고 제시합니다. 데디아가 뭐냐? 자, 큐트 어그레션이라는 것은 오히려 stop us, 우리로 하여금 from ing
하는 것을 못하게 스탑 막아준다고 이야기했어요. Becoming so emotionally overloaded. 로드가 짐을 싣다 이런 뜻이에요. 이 overload라는 건 결국 뭐야? 과부하를 걸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overloaded, 과부하되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야. 이게 뭔 말이죠? 너무 이쁘고 귀여운 것을 보게 될 때 너무 이쁘고 감정적으로 맛이 가는 걸 이 아이고 꽂히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막아준다고 뭔지 알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쏘대기 용법이야. 너무 뭐뭐해서 대비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야기에서. 즉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과도해져서 그래서 we are unable to look at. look at가 뭐하다? 보살펴주다. 돌보다. 그러면 unable to니까 보살펴 줄 수 있는 거야? 보살펴지지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렇지. 자, things that are 수포하게 너무나 너무나 큐트 귀여운 것들을 우리가 보살펴주지 못할 수 있는 것이 becoming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stop 막아준다. 한번 더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에디아들. Cute aggression이라는 이 행위가 이 어떤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용이 오히려 stop us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과도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쁜 것들을 누구부터 보살필 수 없도록 becoming 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해서 cute aggression은 may serve 한다. 이제 serve는 역할을 하다. 역할을 하다. as 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뭔데? tempering mechanism. temper. 자, 여러분. temper. 같은 표현이 look after. 뭔 뜻이야? 돌보다야, 돌보다. careful. 이해하시죠? 돌보다 살피다. 자, 그럼 템퍼링하는 메커니즘, 돌봐주는 메커니즘, 방법이 되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allows us, 우리로 하여금 to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죠.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행동하도록. and actually, 그리고 실제로 take care of the careful, 돌보다, 알겠지? 무언가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어떤 무언가? we might first perceive. 우리가 처음으로 인지하는 무언가. 뭐라고? 너무 압도적으로 귀엽다 라고 인지하는 무언가 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잠깐 대기 답 골라봐요. 1번, 넌 2번, 오케이. 자, 그러면 evaluate가 뭐야? 교육하다. 평가. 아, 평가. regulate는? 보편화하다. 뭐죠? 규제하다잖아, 이게. 규제하다, 알겠지? accept는? 강요하다. 받아들이다. 장난 accept. 받아들이다. induce는? 줄이다. 유도하다, 그럼 reduce 것이. 알겠어? 네. 유도하다, 이끌어낸다. display는? 보여주다. 오케이. care는 돌보다, search는 탐색하다. 이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잘 들어. 연구에 따르면 이 큐트 어그레션은 액트, 이때 액트가 행동 역할을 하다. 똑같이 서버와 같은 단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경학적 반응의 역할을 해. 그래서 익세시브가 뭐? 강요하는. 과도한. 과도한. 감정을 이베류이트 뭐 해주는 거? 평가해주는. 레귤레이트. 규제해주는. 뭐가 맞아? 규제해주는. 야, 아까 스탑이란 말 썼어, 안 썼어, 이거 지금? 썼네요. 2번. 지금 과도하게 우리가 너무 감정으로 과도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그랬으니까 레귤레이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너 잘 들어. 너와 준석이와 소매 차이가 지금 역시 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막혀? 네가 열심히 하는데. 결국 답은 준석이가 맞잖아. 맞아, 안 맞아? 넌 이거를 극복해야 돼.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운용은 뭔지 알겠어? 물론 단어도 몰랐지만. 근데 레귤레이트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휘가 중요한 거야. 이게 둘이 차이야. 결국 점수는 얘가 가져가고 넌 틀리잖아. 네. 안타까워, 선생님은.
우리 시간 있어. 1년 남았잖아. 그래, 그렇지? 네. 오케이.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과도한 감정을 stop from us, stop us from becoming. 뭐, 저기, 뭐, to overload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귀여운 그런 크리에이처들을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보살펴. 그래, 더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 그대로, 요 부분.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설명한 거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너무 감정적으로 과도해지는 것을, 과도하게 된 것을 막아준다고. 이해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혹시나 이 슈퍼 큐트한 것들을 보살펴 주지 못하는 걸 막아준다고. 이해하겠지? 좋습니다. 자, 주제는 뭐, 주제, 핵심 주제어구는 큐트 어그레션. 그 큐트 어그레션이 뭐라고? 큐트 어그레션이 뭐라고? 귀여워. 아, 뭐 큐트 어그레션이라는 건 일단 귀여워하면 뭐 하고 싶은 거? 귀여워. 막 뼈 안고 꼬집고 싶은 것. 근데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대상을 더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과도하게. 어,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이해하겠어? 오케이. 자, 사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라스트 일단. 자. 2019년 9월, 자, 일단은 그 범인은 마지막입니다. 이슬 가짜예요. 어디에 진짜가? 투. 그렇죠. 투 이하는 흔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야? 나와. 흔하다. 오케이. 투 이하가 뭔데? hear. 듣는 거죠, 그치? talk. 말을. 말을. 뭐에 관한? how lucky we are. 살아가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lucky, 뭐 한 거? 운이 좋으냐. 어? to live in? 어떡하? 뭐, to live in this age of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ment. 자, 이때 age는 시대야. 이해하겠지? 2.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 advancement. advancement, 발전.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운 좋은가라는 말을 들어본 것은 흔하지 않다. 왜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생제! 항생제와 그리고, 이거 뭐라고? 불신. 아, 백신, 백신. 불신이야, 백신. 불신이 아니고. 백신. 백신 알지, 그치? 어, 백신들이 keep us, 우리로 하여금 living,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거야, 사는 걸 막는 거야? 사는 걸 막는 거예요. 살아있도록 유지한다. 그러니까, 여기 from이 들어가면 반대말이 되는 거야. 네. keep a from ing. stop a from ing는 우리가 ing 하는 걸 못하게 막는 거지, 그치? 근데 항생제나 이런 백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걸 막아주면 살아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거지. 여기 from 들어가면 안 된다, X 배죠. from X요? 그러니까 여기 living 앞에 from living 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의 언어가, 반대의 의미가 된다고. 이 여기 생각해서. 오케이. 자, while 반면에 우리의 poor,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었고 힘없었던 ancient가 뭐야? ancient. 고대의 ancestor들. 조상. 조상들은 뭐 lucky. 자, lucky가 뭐? 운. 아, 운이 좋았어. 어, 갑자기 왜 또 갔다? 오늘날의 과학, 의학 발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게 운 좋잖아. 자, 그럼 반면에 과거 이런 것들이 없었던 우리의 고대의 가난한 조상들은 운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네. 근데 갑자기 왜 럭키가 나온 거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시험 나는 하는 거고. To live past the age of 35. 그냥 35살의 나이만 지나쳐 살면 운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히려 여기 운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여기 럭키 있으니까 여기는 언럭키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해하겠지? 오히려 35살만 지나쳐 살면 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럼 그 말은 뭐야? 35살 정도밖에는 못 살았을 것이다. Well, this is not quite true.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예측해봐. 사실. 어떤 것을 있어야 될까?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전혀 들을 게 못하네. 어떤 내용이 나와? 지금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옛날 사람들이 운이 안 좋았던 아, 옛날 사람들이 듣기 안 좋았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그 정도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
옛날 사람들이 빨리 죽었었던 이유 이게 나오더라고. 야, 여기서 뭐라고 그래 지금. 오늘날 과학적 의학적 발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운 좋고 옛날에는 오히려 35살만 살면 참 운이 좋았을 뿐인 것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뭐에 대해서 나와요? 진짜 사실. 자, 결국 예측만 한다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과학적 의학적 발전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운이 나쁜 건 아니다 아니었다 이런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가 안 가? 자, at best, it oversimplifies a complex issues and at worst, it is an obvious misrepresentation of states. 잘 들어야 돼. At best는 기껏해야 가장 좋게 봐서 기껏해야 그것은 야, 즉 옛날 사람들이 빨리 죽었다. 오늘날 사람처럼 오래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심플리파이가 단순화하는 거지, 그치? 네. 과도한 단순화, 복잡한 문제. 이해하겠어? 그리고 at worst가 뭐야? 가장 최악은 at worst 가장 최악은 it is an obvious. 그것은 명확한 잘못 제시. 통계 잘못 제시. 우리 오바 지난 시적이만 내신 기간에 배웠었지, 그치? 통계에 대한 잘못된 제시인 것이다. 이해하겠어? 자, 보이도록. Did ancient humans really just drop dead as they were entering their prime? Or did some live long enough to see a wrinkle on their face? 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옛날 고대 사람들이 정말로 drop dead, drop이 떨어진다지. 그럼 drop dead는 갑자기 죽는 거야. 아니, 갑자기 죽었을까요?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최고의 프라이, 최고의 나이, 즉 최고의 나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해서 40대, 50대지, 그치? 결과적으로 40, 50대에 진입하면서 바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기드성, 어떤 사람들이 리블롱, 오래 살았을까요? 자, 충분히 뭐 할 정도로? 그들의 얼굴에 주름이 지는 걸 볼 정도로. 자, it would appear that. It은 가짜, 데디야 진짜. 데디아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데디아가 뭔데? 자, 대다음에 SV 가려고. 대다음에 SV. Time went. 자, as time went on 가르쳐야지. 지금 as가 접속사인데 그래 안 그래? 그럼 주어는 뭐야? Conditions improved. And so did the length of people's lives. But it's not so simple. 자, 잘 들어야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발전하고 그리고 so did the length of people's lives. 자, 원래 문장은 뭐야? 자, 여기 봐봐. 잠깐 I like Jane. A가 I like Jane 하니까 B가 I like Jane too. 나도 역시 Jane이 좋아. 이걸 간단히 붙이면 Me too. So. 아이 이야기 생각했어.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so deep the lengths of people's lives잖아. 그러면 되지, 그렇지? 그럼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아이가 주어로 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바꿔봐. 불러봐. The lengths of people's lives. Lives. 동사 뭐 써야 돼? Improved. 그렇지, improved. 이걸 쓰는 거야. 이거를 improved를 이야기 생각했어. 밑에 적어. 같은 표현, 요거, the lengths of people's lives, 요거를 주어로 한다면, improve, 콤마 2, 요거야, 요거. 뭔지 알겠어? 그거를 간단히 고친 게, so, did, 주어. 이렇게 바꾼 거라고. 뭔지 알겠어? 이때 improved가 일반 동사니까 did를 썼으니까, 요거 여러분, so, was 하면 맞지, 틀리겠어요. 뭔지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보자 얘들아. 다시 한번 해석할게. 데디아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지금 바뀐 거잖아, 그치? 상황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길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삶의 길이. 수명. 수명도 더 improved, 향상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What is commonly known as average life expectancy is technically life expectancy at first. 자,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돼. 어려워. 자, 그래, 이해해. 어차피 이거 끝내야 돼.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중요해. 자, average는 평균이고, 얘들아, life expectancy. 이거는 기대 수명이야. 인간의 기대 수명. 이해하겠지?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보통 알려진 것이 기술적으로 바로 at first가 뭐야? 생애. 태어날 때의 평균 수명이라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life expectancy at birth. 태어났을 때의, 즉 출생했을 때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는 statistic 통계일 뿐인 거야. 끊고, 만약에 그 목적이 is to compare. compare 뭐하다? 아, 비교하다. 비교하다. 몇 번씩 하냐, 씨. 어? 그럼 뭐와 뭐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건강과 롱게비티가 뭘까? 오래 사는 것. 길게 장수. 사는 것. 장수. 이야기죠. 자, 건강과 그 다음에 장수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는 통계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건 출생했을 때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것만 말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치? 근데 이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오늘날은 대단히 높아졌어, 안 높아졌어? 거의 100살, 90살까지 살잖아, 맞지? 옛날에는 막 40살, 50살이었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어? 옛날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건강과 장수라는 것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평균 기대 수명의 이 통계는 오히려 적절한 것이 아니란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어?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a major determinant of life expectancy at birth is the child mortality rate. 끊고, which in our ancient past was extremely high and decreased the life expectancy rate dramatically downward. 자, 여기까지 일단 했을 거예요. 집중하죠. 왜 이게 적절한 비교가 아니냐면 디터민이 결정하다. 이게 디터민은 결정 요인이야. 자, 출생 기대 수명의 주요 메이저 주요 결정 요인은 아이들의 사망률이야. 이야기했어? 생각해봐. 과거의 아이들이 사망률이 높았어, 안 높았어?